추억이 많다 보니까 저만 신났던 게 아닐까 걱정인데요. 안녕하세요, 민트 여러분. 후지미나입니다. 제가 위키나무 읽기를 했었을 때 거기서 저의 어렸을 때 사진이 몇 장 나왔잖아요. 그때 다른 사진도 보고 싶다는 댓글을 써주셨던 분들이 좀 계셔서 오늘은 저의 어렸을 때 시절 사진 보여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 따단. 이게 날짜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살이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10개월 때 일본에 갔는데 이게 보니까 일본 집이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일본 오자마자 뗀 것 같아요. 어머님의 얘기를 들으면 이 사진도 그러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짧으니까 위에 길어져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엄마 턱에다가 나의 털이 약간 부딪혀서 약간 푹신푹신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제가 보이는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좀 눈썹이 친해가지고 네, 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유치원 시절 사진이 나왔네요. 한국 나이로는 7살 때쯤까지는 이시카와현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유치원 가방에 그려져 있는 게 키키라라라는 캐릭터인데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유치원 가방 지락이다거나 젓가락 그런 거 다 키키라라 세트였어요. 아무래도 입학식 사진이다 보니까 컬러가 제대로 된 셔츠 입고 조금 예쁘게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약간 이 사진에 마음에 드는 게 졸업할 때 약간 이런 모자 같은 게 굉장히 멋있네요. 이 유치원이 이때 유치원 때 사진을 봐도 저는 약간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큰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밖에서 놀다 보니까 계속 꼬맸어요. 다음 사진, 이건 집인 것 같아요. 이 강아지가 제가 아마 한두 살 때쯤부터 계속 갖고 있었던 강아지인데 배터리를 넣고 버튼 누르면 아와와와와 걸을 수가 있는 인형이었거든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안고 뭐 산책시키고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하나가 고장나가지고 같은 걸 다시 샀다는 강아지 인형입니다. 추억의 인형이에요. 이건 98년이니까 일본 나이로 10살 때쯤인가요? 니가타현에 이사하자마자 되어가지고 아직 주변에 친구가 많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구가 생길라나 생각하다가 어머님이 이런 거 있네? 뮤지컬 오디션이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어서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뭐지 근데? 오디션에 보냈던 사진일 수도 있고 아마 그 사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좀 다음 사진. 이게 8개월 후인데요. 그 오디션을 결과적으로 제가 합격했습니다. 오디션 때 합격하면 머리를 자를 수가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아서 네, 자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던 저는 남자 역할을 맡게 되어서 주인공 부부의 아들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열심히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라는 건 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구나, 배우라는 게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이구나 라고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10살 때 처음으로 섰던 무대 사진입니다. 약간 슬픔이 많은 아이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10살인데 제가 나와야 될 때는 제가 알아서 나와야 되니까 놓치면 안 된다는 긴장감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다른 분이 찍어주셔가지고 사진을 주셨던 거예요.
그때 시절은 뭐 셀카봉이다거나 뭐 셀카 찍는 것도 없었으니까 누군가가 찍어줘야 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고마운 사진이네요. 이런 사진이 아, 무대 뒤 사진이 거의 없으니까 소중한 사진이고요. 아마 이게 중학생 2학년생 때입니다. 만화 원작인 뮤지컬 출연하게 됐고요. 중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좀 도쿄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영국은 좀 할 예정이 없었는데 오디션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한 번만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디션을 보고 그것도 합격해서 했던. 그래서 니이가타에는 10살 때부터 15살 때쯤까지 살았는데 그때는 거의 밖에서 놀 시간도 없었네요. 연극 연습이랑 공부, 학교 공부. 유카타 입고 찍었던 사진이네요. 외국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는 건데 유카타라는 거랑 키모노라는 게 두 개 있어가지고 이건 유카타예요. 유카타 타나바타 칠석 축제예요. 이게 칠석 때 무조건 유카타를 입는 문화는 아니지만 우리 고등학교에는 칠석 축제 때 유카타 입고 놀아도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입고 싶은 친구는 유카타를 입고 학교 안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도쿄 살기 시작했고요. 광고다거나 영화다거나 이쪽 연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제대로 즐기는 건 즐기고 공부도 제대로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또 고등학생 때 사진인데요. 운동회 날이었어요. 한국도 비슷하겠죠? 일단 제가 아는 일본 운동회 느낌을 말하면 운동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요. 두세 달 정도는 춤 연습, 리레 연습,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고요. 타마일에는 키 퍼다 높은 곳에다가 넷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구를 넣는 거예요. 마지막에 숫자 세워가지고 많이 들어가 있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약간 스나이키는 양쪽에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팀이 힘이 세냐 그런 건데 그런 것들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마 이때쯤부터 필름 카메라가 아니라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2008년이면 20살 때쯤인가 봐요. 처음으로 여행으로 외국에 갔던 게 이태리예요. 아, 영국에다 공부다 그런 것 때문에 바빠서 한 번도 외국에 못 갔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갔던 외국이 유럽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태리는 어머님이랑 둘이서 투어 여행으로 갔습니다. 다리가 보이는 곳 베네치아 사진인 것 같고요. 미사의 타워를 제가 좀 넘어지지 않게 도와줬던 사진이에요. 제가 이때 이렇게 안 했으면 넘어질 뻔했다니까요. 아마 이때가 대학교 때쯤일 거예요. 뭔가 세상이 넓구나라는 걸 느꼈던 시간이었고요. 다음 사진이 성인식 때 사진입니다. 일본은 뭐 20살 때부터 성인이 되는데 20살이라니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머리랑 화장이랑 키모노 입는 거랑 프로분한테 힘을 얻어서 이렇게 예쁘게 꾸몄던 날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 친구들이 모임도 있어서 이 키모노 입고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시간도 보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키모노 유카타 다 빨간색부터 사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빨간색 굉장히 좋아합니다. 21살 때쯤 사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한국에 처음으로 갔던 사진입니다. 이게 어머니랑 외할머니랑 3세대 여자 다 모여가지고 갔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능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겨울 연가에 빠져가지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던 사람인데 드디어 제가 겨울 연가 러케이션지에 갈 수가 있었던 게 이때입니다. 우와. 2, 3년 정도 좀 한국어를 공부를 했었을 때여가지고 한글 읽을 줄 알았고요. 제대로 한국에서는 소통이 안 돼가지고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시간이었고요. 제가 콘크리트 벽에다가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이 이게 바로 겨울연가에서 배현준 씨랑 재질 씨가 넘었던 그 학교 벽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진도 찍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비빔밥도 일본에서 거의 먹은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한국에서 제대로 맛있는 비빔밥을 먹어서 만족스러운 표정이네요. 이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저는 한국어 열심히 더 많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추억이 많은 첫 번째 한국 여행 사진입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사진이 많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셨어요? 추억이 많다 보니까 저만 신났던 게 아닐까 걱정인데요. 민트 여러분도 좀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 3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추억도 많고 사진도 많고 근데 앞으로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나네요. 후재미나 유튜브 채널에 있었구나 라고 알아주셔서 새롭게 구독을 해주시는 새로운 민트분들도 반갑고 기쁘고요. 그래 이런 콘텐츠 보고 싶다 그런 걸 써주시면 참고로 해서 해보겠으니까요. 많은 댓글과 좋아요를 앞으로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민트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인생 처음으로 외국 여행 갔던 베니치아에서 샀던 게 이겁니다. 베니치아 추억 팔찌 따단. 10년 넘어도 갖고 있습니다. 빨리 편안하게 여행 갈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